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이 평창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등 올림픽의 여운을 살리기 위한 유산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원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주 4회, 하루 두 차례로 늘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늘어난 편수만큼 탑승률은 떨어질 것이란 당초 우려와 달리 80%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원 산불의 종합복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1,853억 원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말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이 평창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등 올림픽의 여운을 살리기 위한 유산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둘, 셋! 2018 평창 기념재단이 백월령 조직위 사무소에 입주했습니다. 유승민 IOC 위원을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 10명에 선임직 이사 5명으로 이사진을 꾸려 출발했습니다. 지난 3월 해산된 조직위가 잉여금 중 1차로 264억 원을 출연했고 IOC 배분금을 더해 350억 원가량을 초기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드림 프로그램과 평창 포럼 등 기존 사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림픽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천억 원의 기금 목표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출연과 기업 후원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정말 이런 올림픽 유산 사업이 저희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 이상으로 또 정말 성공적으로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강원도와 세계 개최시군 인사도 포함돼 지역의 목소리를 담게 됩니다. 기념재단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동계훈련센터와도 연계해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림픽재단이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주춤했던 유산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주 4회, 하루 두 차례로 늘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늘어난 편수만큼 탑승률은 떨어질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탑승률 80%를 웃돌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공항이 탑승을 준비하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부터 가족여행에 나선 승객까지 하나같이 설렘으로 들뜬 표정입니다. 원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하루 두 차례로 늘어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탑승률을 감안해 주 4회만 운항하고 있는데 첫 달 평균 탑승률이 84%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한 번, 오후에 원주를 출발해 다음 날 오전 다시 돌아오는 스케줄만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탑승률 82%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가깝고 괜찮죠. 우리 여기 발전이 돼야 되니까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좋아요. 무조건 증편되는 건 좋은 현상인 거지. 아침에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좀 불편하죠. 불편한 운항 스케줄 때문에 김포나 청주공항을 이용했던 승객들을 원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봄철 수학여행단 등 단체 여행객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 여주와 이천, 충북 제천까지 단체 여행객은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까지 일시적인 증편인 만큼 장기적인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1년 내내 노선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착륙 각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자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겨울철에 얼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디아이싱 패드장이라고 해요. 그런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 좁은 주차장, 복잡한 대합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강원 산불의 종합복구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1,853억 원을 투입해서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농업시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45억 원, 산림과 관광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에 1,60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택 철거비 9억 원과 임시주택 설치비 110억 원이 지원되고 산림 복구비 697억 원, 망상 오토캠핑장 복구비 341억 원 등이 지원됩니다. 충분한 보험금과 생계비, 주거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을 위해 조립주택도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습니다. 시군별 지원 규모는 고성 664억 원, 동해 445억 원, 강릉 331억 원, 속초 219억 원 등입니다. 국민들이 모은 성금 470억 원 중 173억 원은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했고 나머지 금액은 인명 피해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금이 이재민들께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항목과 기준을 통일하고 지금 내용을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산불 진화대 인력 확충과 대형 헬기 도입 등을 위한 94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2,832헥타르로 산림청이 당초 집계한 면적보다 1,075헥타르 늘었습니다. 피해액은 사유시설 303억 원, 공공시설 988억 원 등 1,2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말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두드림학교, 학교 밖에는 학습종합클리닉을 설치해 학생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 모든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는 이미 폐기된 일제고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경쟁이 심화된 속에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지 못한 채로 경쟁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강원도 교육청도 전수평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전수평가와 결과 공시처럼 시, 도 간,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정의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초학력의 정의는 읽기, 쓰기, 셈하기와 이와 관련된 교과의 최소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취 기준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학력 학력 개념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개선책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의 반발이 나오자 TF팀을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초학력을 두고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간 입장차가 언제 어떤 식으로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세계 노동절 129주년인 오늘 원주 지역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 노동자 160여 명은 원주시청에 모여 탄력 근로제 철폐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0,000원 확립을 외치며 노동 기본권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세계 노동절 선언문을 낭독하고 국제노동협약 비준과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이 국회 도서관의 원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국회 도서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북 형태의 국회 전자도서관 장서 25만여 건과 학술 논문 등의 자료 320만여 건을 일선 학교에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아이디 발급을 비롯한 사전 작업에 한두 달가량이 걸린다며 실제 자료 제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21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내일 저녁 7시 청소년 창작 등 1,167개 점등식을 시작으로 개막해 5일 동안 열립니다. 오색 한지, 다시 시민 속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이전까지 있었던 대규모 공연 행사 대신 모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한지 뜨기 체험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입니다. 또 한지 작가들과 시민들이 제작한 한지 등 6,000점을 축제장 전체에 설치하고 축제장의 출입문을 대형 한지 문으로 꾸미는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도 종이를 이용한 놀이터, 종이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아트 플리마켓 등이 시민들을 맞게 됩니다. 원주 종합운동장 내에 보물섬 물놀이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6월까지는 어린이용 카약과 페달보트 체험장을 운영하고 한여름인 오는 7월과 8월에는 보물섬 조합 놀이대와 워터터널 등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